8년 만에 시아문으로 돌아갔거든요. 그래서 감시가 줄어들고 기회를 보다가 남편이 농사를 하려 나갔을 때 미안으로 380원을 가지고 도망을 쳤어요. 어머나. 그런데 제가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다나니까 제가 무작정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연길로 간 거예요. 연길로 갔는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못 나가보다나니까 제가 구비소도 못 살 것 같아서 제가 나올 때는 핸드폰을 들고 나왔거든요. 그래가지고